거리가 번화하더냐? 예, 인산인해 구름같이 모여들 끓고 있는 줄 아래오. 올해 농사도 풍작이었다. 모두가 사또께서 베푸신 선정의 덕인가 하옵니다. 내가 이 거울이 온 지 벌써 두 해. 여러 환속들이 나를 잘 도와준 덕택이오. 황송하옵니다. 향단아, 웬 사람들이 저렇게 모였니? 오늘 탄원 날이라고 남원의 명수 한량들이 활쏘기를 하고 있답니다. 불러봐라! 어련님의 행차시다. 아유, 왜 이래? 장단아. 아이, 빙시대 정말. 암만 그래도 너는 내 거다. 아이, 분해. 저놈의 자식을 어떻게 하면 좋아? 그게 누구냐? 네, 이도련님의 방자 아니에요? 이도련님이라니. 사또님의? 네. 아마 활터로 오셨나봐요. 아니, 저기 사또 자식 아니요? 아유, 그러기에 말이야. 아, 글쎄. 방단 녀석이 자랑을 늘어놓지. 어, 그 왜 데리고 왔지? 글빵 사방님이 무슨 뾰족한 채가 있으려고. 아이고. 노련님, 책만 읽으시더니 야. 손이 무디셨소. 그만 가십시다. 그러면 그렇지, 별 수 있을라고? 방전에서 큰 소리 치더니 겨우 솜씨가 저거로군요. 아니다, 활 잘 쏘는 분은 사승을 먼저 뚫고 맨 나중에 관역을 뚫는단다. 한양으로 이를 찐된 자문박 칠성암 청령암 세금정과 평양 모란봉 진주 촉성루 밀양 영남루가 어떤지는 몰라와도 남원의 이름 높은 광한루를 따를 경계 없는 줄 아래오. 광한루, 그 이름이 좋다.
자, 도련님. 저기 보이는 것이 오작교요. 뒤로 둥실소사 무용도원. 흰백자 불구렁자 소이소이 꽃이 피고 불굴단 푸른 청은 고물고물이란 자이라. 개이놈, 입시밀랑 그만 부리고 오늘은 상하구별 없이 한자리에서 놀자. 원투 오련님도 소인들 모아지 달아나는 꼴을 보시려고 그러시오? 잔말 말고 이리 와 앉아라. 예. 오늘은 단오절에다 파탈한 소풍이 아니냐. 자, 보아라. 녹수장막 둘러싸인 이 명승고루에서 주객이 한대 올려 시흥주흥 마음껏 나누미 이 안이 즐거우냐. 예, 황성합니다. 앉아. 그럼 도련님 먼저. 아니다. 오늘 나이 순서대로 하자. 누가 좌상이냐? 황송하오나 소인이. 그럼 너부터 한 잔 들어라. 그리고 그 황송하다는 말은 이 자리선 빼라. 주흥 깨지겠다. 황송합니다. 아따, 황송하다는 소린 빼라니까. 이번엔 소인의 차례죠. 참. 어? 내가 따라주마. 예. 술 맛이 어떠냐? 네, 타고난 쌍놈의 뼈가 이 술 한 잔에 다 녹는 듯하옵니다. 이번엔 내게 한 잔 따라라. 예. 방자야. 예? 저길 보아라. 저것이 무엇이냐? 아, 불사. 뭔 말씀입니까? 저기 내 부채를 따라 보아라. 숲속에서 하늘 높이 오르내리는 건 말이다. 소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쌍놈의 눈은 양반의 진눈만도 못하단 말이냐? 아, 저기 저 노랗고 파랗고 빨간 것 말이죠? 그래, 바로 그거다. 역시 양반의 눈은 빠르기도 하시지. 아, 그 사람 아닙니까? 이놈아, 누가 그걸 몰라서 물어. 사람일진데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이거 참 야단 났는걸. 어서 대답을 해라. 춘향이라는 계집아이로서이다. 춘향이? 예, 퇴기 월매의 딸 춘향이가 분명하옵니다. 그럼 기생이로구나. 그 모는 기생이지만 아버지는 성참판 대감이시라 당당한 양반 입죠. 그래. 천성이 도도하여 기생 노릇 마다하고 글짓기와 서화에만 골몰하야 남은 이 땅에서는 남자도 당할 사람 없다. 듣고 나니 더욱 마음이 끌리는구나. 방자야, 너 가서 좀 불러오너라. 도련님 취하셨어? 아, 구부하시는 도련님이 남의 처녀 불러다 무릇하시려고 그러시오. 사또께 권장은 누가 맞구요? 잔말 말고 불러오너라. 그리 용타하니 시한수 같이 지어본들 누가 나무랜단 말이냐. 자, 어서. 아이 참, 지금 다 깨지겠는걸? 내가 와서 좋으냐? 뭐? 아이 참 기가 막혀. 이봐, 나도 너 보러 온 게 아니고 너희 아가씨 춘향이 보러 왔어. 이게? 우리 아가씨가 내까지 걸 거들떠 보시기나 한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도련님께서 춘향이를 대령하랍신다. 아니, 너희 도련님이 뭔데 남의 집 기우중 처녀를 함부로 오락을 하는 거야? 못 가. 아니, 양반이 부르시는데도 못 가? 아니, 이 녀석아. 그래, 우리 아가씨는 양반이 아니란 말이야. 에이, 그까지 쩔룸발 양반. 저, 초등아리를 그만. 이봐, 나쁜 건 우리 아가씨 춘향이야. 우리 아가씨가 뭐가 나쁘단 말이냐? 뭐냐, 이럴 테니 들어봐라. 다홍치마 열두 폭을 허공에 펄렁대고 뭐? 백방사 속꽃가래이를 동남풍에 들썩여 놨으니 이 녀석이 정말 도련님인들 견뎌나시겠느냔 말이야. 견말 말고 자, 어서 가자. 저 녀석이 이 녀석아, 이 녀석이 정말 아유, 이걸 방자야. 너희 도련님 양반이시래지. 아무렴. 긁기도 하시겠구나. 허, 사서상경 내리줄줄 외루줄줄 거꾸로줄줄이지. 그럼 이렇게 가서 일러라. 나비가 꽃을 따르지. 꽃이 나비를 따르는 법이 어느 책에 적혀 있느냐고. 어? 뭐가 어쩌고 어째? 나비가 꽃을? 아, 뭘 꿈을 대고 있어? 어서 콧대에 주머니 넣고 너희 찬란 도련님에게 우리 아가씨 정갈이나 일러이기에. 나비가 꽃을 꽃이 나비를? 나비가 꽃을 꽃이 나비를? 나비가 꽃을 꽃이 망하려고. 다시 났단 말. 향단아, 이제 그만해두고 어서 침례하자. 어찌 됐느냐, 방자여? 말씀 맙쇼. 도련님 덕분에 소인은 망신패 거꾸로 찼습니다. 춘향을 못 데리고 왔단 말이냐? 아유,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더냐? 꽃이 나비를 따르는 법이 어느 책에 적혀 있는지 아리켜달라는 거요. 뭐시? 꽃이 나비를? 이왕이면은 소인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옳거니, 나비가 꽃을 따르는 법이지. 원, 그걸 이제 아셨어? 도련님! 도련님! 향단아, 네? 이대령께서 정말 날 부르셨을까? 아시드 참! 그렇게 마음에 걸리시면 가보실 걸 그랬죠? 아이, 누가 마음에 걸려서 그러나? 그럼 왜 자꾸 아까부터 이도령 얘기만 물어보시죠? 아이, 참 애들. 어머나, 저기 바로 도련님이. 아이,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이 향단아. 향단아. 아이, 왜 이래, 이 녀석아. 도련님. 방자야. 예? 그대가 춘향인가? 그러하옵니다. 규중에 있는 처녀에게 무례한 청을 했다. 편모수라에 있다니 다음날 너의 모를 통해 시 한몫이나 함께 나눠볼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 오늘 일을 과히 놓여 말어다. 자, 나비가 꽃을 찾아왔으니 마음에 흡족하오? 네 녀석은 잠자코 있어, 이 녀석아. 도련님 모시고 너희 집 가거든 괄시하지 마. 망할렸어. 아가씨도 참, 넋을 잃으셨나봐. 향단아, 네? 아까 도련님이 뭐라고 하셨지? 아가씨를 다시 한번 찾아뵙겠다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이 정말이실까? 줌 자르신 분이 거짓말 하시려고요? 형님 주무시오?
아우니 맞군. 네. 신양님 어디 나갔어요? 향단이하고 바람 쏘이러 나갔나 보지. 바깥은 명절이라고 웬통 야단들인데, 아, 형님은 왜 낮잠만 주무셔? 아유, 나야 이제 한 세상 다 산 걸. 아유, 나가면 뭘 하겠나. 형님도. 아, 이제 나이가 몇이라고. 참, 꿈도 이상하다. 아니, 왜요? 아, 글쎄, 지금 막 잠든 새에 꿈을 꿨는데, 아, 큰 청룡 한 마리가 우리 집 연못에 내려오더니 춘향이를 휘감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겠어. 아휴, 저를 어쩌나. 그래서요. 그런데 아우님이 깨워서 막 꿈을 깼지 뭐야. 그게 무슨 꿈일까? 아무래도 춘향이에게 무슨 병이 생기진 않을는지 걱정이야. 그럼 허봉산태 가서 한번 해몽을 해보지요. 오, 참. 아이, 그래야겠군. 그럼 아우님 여기 좀 있어. 네, 그러세요. 내가 가서 물어보고 올게. 네.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준양 뭐 아니요? 아니, 눈도 못 보면서 나라는 걸 어떻게 그리 잘 아시오? 아따, 전하의 허봉사가 춘향모 발소리를 못 알아맞히겠소. 내 지금 막 점을 쳤는데 춘향모가 꼭 나를 찾아오게 돼 있더란 말이야. 그래 기다리던 참이오. 꿈이 하도 이상했어. 혹시 춘향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진 않겠나 점점 쳐봐줘. 아, 꿈이라. 말해보. 아, 글쎄, 우리 집 앞마당에 난데없는 연못이 생기더니 큰 청룡 한 마리가 뒤틀고 있질 않겠어. 청룡이라. 그래서? 아, 그 청룡이 별안간 우리 춘향이를 휘감아가지고 하늘로 날랐다오. 옳겠다, 춘향이. 대체 좋은 꿈이오, 나쁜 꿈이오? 청룡이라, 춘향이. 이사조사. 그 꿈 좋다. 길몽이오, 춘향이 시집갈 꿈이오. 아직 안 주무세요? 향단아. 네? 지금 무슨 시쯤 됐니? 유시를 좀 넘었을 거예요. 벌써 그렇게 됐어? 네. 아마 오늘도 안 오시나 보죠? 누구 말이냐? 아이, 아가씨도 누가 모를까 봐요. 이러느라. 누가 오셨나 보다. 네, 오셨나 봐요. 오다니 누가? 아이, 아가씨도 도련님 말이에요. 이러느라. 향단아. 향단아. 네. 누가 오셨나 보다. 마님, 사또댁 도련님이 오셨나 봐요. 뭐? 도련님이? 네. 내 정신 좀 봐. 속옷 바람으로. 아이, 어서 모셔라. 네. 나다. 이게 망할 녀석이. 난 또 도련님이라고. 아이고. 왜 이래, 이 녀석아? 쥐. 도련님이 오셨어. 정말? 아이고, 뭐니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마님. 왜 이리야? 도련님이 오셨어요.
소련님, 어서 오십시오. 방자야, 어서 모셔라. 네, 도련님. 어서 올라오십시오. 도련님, 무난하리옵니다. 야심한데 찾아와서 무례가 많소. 아니옵시다. 단원 날에는 미관애를 친히 불러보시고 이제 또 이런 누옥을 찾아주시니 죄송 막심하옵니다. 어서 나가보세요. 어머님이 만나고 계신데 내가 나가 뭐러니? 많이 만나러 오셨나요? 아가씨 뵙고 싶어서 오셨지. 그래도 부르시지 않는 걸 어떻게 나가니? 아이 참 마님도 눈치가 없으셔. 아가씨 심정도 모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어보고 올게요. 이런 천기로서 감당해낼 수 있는 일이라면야 들어드리고 말고 여부가 있겠습니까? 춘향모,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대의 딸 춘향과 백년 가약을 맺게 해줄 수 없겠소. 도련님도 참 그런 농담 아예 마시오. 진정이요. 내 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 밤이 새도록이라도 물러가지 않겠소. 아니 여기를 기생의 집인 줄 아셨나 봐요. 잘 알고 있소. 춘향의 선친이 성찬판이란 것도. 그러니 전생연분이 아니오. 그러오나 부모님 속여 맺은 인연 훗날 어른께서 아시게 될 때 귀하신 감은 더럽힐까 두려워 내 딸 버리시면 그의 신세는 어떻게 되옵니까? 무슨 말을 그리하오. 춘향이를 처치로 삼아 한평생 변치 않겠으니 과히 염려 마오. 믿지 못할 말씀. 도련님 같은 귀하신 몸이 어찌 우리 춘향이를 초치로 삼겠소이까? 대장부 어찌 일구이연하겠소. 날 못 믿겠거든 사주단자 겸해 자리에서라도 적어놓겠소. 그렇게까지 춘향이를 생각하시옵니까? 천지신명께 맹세하겠소. 그러면 도련님을 믿겠소만 춘향이에게도 제 소견이 있겠사온즉 그의 생각은 어떠하올런지. 옳은 말이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춘향이를 불러다가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소? 안 될 말씀입니다. 춘향이는 귤중 처녀의 몸 어떻게 도련님 앞에 나올 수 있겠사옵니까? 그것도 이치에 닿는 말이오. 좋은 수가 있어이다. 내일 향단이를 시켜 오작교 옆에 있는 연못가의 춘향이를 내보낼 테니 도련님이 나가셔서 만나보시는 것이 어떠할까? 고맙소. 그렇지. 나라. 깜짝이야. 나였어. 네 아가씨와 우리 도련님 일은 다 익어가나 보다. 아이 몰라. 도련님 일만 성사되면 다음엔 우리 차례다. 아이 필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어 이 녀석아. 두고 봐. 내 말이 틀리나. 방자야. 저기
하잖아. 아, 왜 이리 지국이하다냐. 어서 바른 대로 말해봐. 뭘 말이야? 마음속으로는 날 좋아하고 있지? 이게? 누가 너 같은 걸 좋아서 쫓아댕겨? 뭐? 아, 이게 또 반말이야? 다 알아. 네 속심으로는 날 좋아하는 거지? 이게? 아니, 네까지 자식을 누가 좋아한단 말이냐? 뭐, 자식? 그래도 너한텐 자식 소리 들어도 좋다. 에이그, 흉측하다, 얘. 얘, 향단아. 저기 좀 봐. 일은 다 됐어. 일은 무슨 일? 우리 아가씨가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간대?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두고 보지? 얘, 향단아. 아유, 왜 이러지 말, 징그럽게. 아버지가 성참판이시라. 그럼 내성은 이간이 그야말로 우리들은 이성지합이로구나. 이러다가 혹시 남의 눈에 띄어 쓸데없는 소문으로 도련님께 욕이 될까 두렵습니다. 소문이 무슨 걱정이냐. 춘향아, 부질없는 장난의 소리가 아니다. 나를 믿어다오. 내가 믿었지 않느냐? 아니옵니다. 그럼 왜 대답이 없느냐? 모든 일이 무섭기만 하옵니다. 무엇이 무섭단 말이냐? 너무 불에 넘쳐서 깨어날까 무섭고 도련님의 마음이 변할까 두렵사옵니다. 춘향아, 산의 대장부가 어찌 일구이연하겠니?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하마. 자어서 대답을 해다오. 도련님, 믿사옵니다. 하지만 전 어머니 슬하에 있는 몸, 어찌 저 혼자의 도량으로. 오냐, 알겠다. 그럼 오늘 저녁으로라도 너의 모를 찾아가마. 혼수예장 사주단자 경해받아두오. 아이고, 오, 아가, 네가 받아라. 자, 받으. 어서. 아가, 소방님을 방으로 모셔라. 어서. 술 한 상 차려줘라. 예. 앉아라. 장모, 용예술이님 먼저 들어오. 사위님 주시는 첫 잔을 왜 안 받겠소? 비가 마오. 저의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오죽이나 기뻐하셨겠소.
지나간 일 생각하면 못하겠소. 앞으로 춘향이가 잘 되면 그만하니요. 예. 자. 예. 이왕이면은 네가 한 잔 따라라. 아니 곱게 누굴 보고 따르래? 자, 그러지 말고 안에서는 노련님과 아가씨, 여기서는 너와 나. 경산날인데, 자, 한 잔 따라라. 그래, 그럼 꼭 한 잔이다. 예. 아이고, 어? 방자 녀석이 남 싫다는데 자꾸만. 오냐, 괜찮다. 예, 방자야. 예. 너 한 잔하고 먼저 돌아가거라. 도련님은 주무시고 가신다. 예. 예, 향자라. 넌 어서 가서 아가씨 방에 세금 침내다 깔아라. 네. 예. 그럼 내 금침은 네 방에 깔아놔라. 이그 이 못난 소리 좀 착착해 있어라. 춘향, 한 잔 두. 자, 오늘은 어서 받아야 한다. 너희 소방님께 반배해라. 이제 내 방에 도련님 모시고 건너가 쉬도록 해라. 도련님, 낯설다 마시고 좋은 꿈 꾸시오. 그럼 가 쉬겠소. 장모도 편히시오. 예. 사내 대장부가 화방 출입 좀 하기로 서니 어떻소?
오히려 그것을 억지로 말리게 되면 사내가 옹졸해지기 쉬운 법이오. 이 영감은 그저 대편이시오. 소문도 소문이지만 과거를 벌충한 몸이니 혹시나 전경에 잘못이 있을까 해서 그러. 호호, 몽룡은 그렇게 나약한 놈이 아니니까 안심하시오. 그리고 내가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에도 이 고울 일은 잊어버릴 것이 아니오. 한양에서 무슨 소식이래도. 입 밖에 낼 일은 아니지만 내통이 있었소. 아, 네. 이번엔 돌아서서 저만큼 가보. 다시 이리로. 아, 이 서방님도 제가 머리낸가요? 어린애가 얼마나 좋소. 이 세상 거칠은 세파도 모르고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자, 우리 어린애가 됐으니 내가 당신을 한번 엎어드리다. 아, 싫어요. 자, 엎혀봐요. 정말 엎혀도 괜찮아요? 장모, 어떻게 나왔소? 아이고, 늙은 게 속도 없이구만. 점심밥 식는 게 걱정이 돼 나왔더니 아이고, 못 볼 것을 봤어. 한양에서 무슨 일로 또 왔을까요? 글쎄, 지난달에도 왔는데 벌써 두 번째인걸? 필시 사또께서 한양으로? 여보게, 사또께서 동부승지 되셔서 한양 가신다며. 어, 동부승지? 허허, 이래게 시골 사또가 이략 동부승지로. 이번 사또야 그럴만도 하시죠. 이만큼 선정을 베푸셨는데 옥자인들 상문이 안 되려고요. 도련님, 도련님. 아이고, 깜짝이야. 우리 도련님 계시죠? 아유, 왜 이래. 도련님 여기 계시죠? 도련님, 도련님. 아유, 사람 맷 죽고 띠 성장 날일 생겼어. 사또께서 부르시니 어서 가십시다. 아니, 그럼 우리 일을 눈치채셨단 말이냐? 이제 빨리 가시자니까요. 대체 무슨 일이냐? 여기서는 말 못하겠어. 도련님도 가서 들으시면 아실 것 아뇨? 그놈 참. 사또께서 꾸지람 하시려는 게 아니실까요? 걱정 마오. 나와서 다녀오리다. 네. 문부 사정도 끝나고 했으니 내일 아침에 떠나기로 했다. 너도 떠날 준비를 해라. 아버님, 차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뭐냐? 응?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전 좀 더 이 고을에 남아있고 싶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응? 말해봐라. 역시 소문이 헛것이 아니었구나. 부인은 가만히 있어. 아버님, 안 되겠습니까? 가야 할 길은 하루앞이 가야 한다. 그리고 네 과거 공부도 시골에 오래 머물면 모처럼의 총기가 흐려지는 수가 있느니라. 어서 떠날 준비를 해라. 아이, 어서 오너라. 네. 아이고, 형님. 아, 할머니.
아우님 참 오래간만이. 양반 사위 보시더니 얼굴이 지시겠소. 떠나신다는 소문 들었는데 형님도 같이 가시겠구려. 가다니. 어딜 누가 가? 아이, 사토께서 동부승지로 승차하여 한양으로 떠나신다면서요? 뭐? 아니 그래 그게 정말인가? 아 정말이다 뿐이겠소. 그럼 도련님도 같이 떠나시겠네요. 아무 떠나고 말고. 형님은 참 폭도 늘어지셨소. 아 사돈댁이 동부승지가 됐으니 형님도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지 않겠어요? 가만있어. 아이고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아여서 가봐야겠네. 아유 형님 이건 내 바구니에요. 아유 내 정신 좀 봐. 인진 사돈 덕분에 양반이 되시겠구려. 안녕히 가세요. 어머냐. 이 말을 해야 하는 내 마음이 이처럼 괴로울 때야. 내 말을 듣는 당신의 마음이야 얼마나 아프겠소. 서방님, 너무 하시는 말씀이세요. 울지 마오. 내가 과거에 급제해서 청운에 오르거든. 꼭 당신을 데리러 오리. 이누나, 아니 울긴 왜 울으냐? 경사에도 눈물이 있느냐? 너의 시아버지께서 동부승지로 승차하셨는데 이런 경사가 또 어디 있단 말이냐? 눈물에 껴뒀다가 나 죽거든 실컷 울어라. 여보게 사위, 나하고 얘기 좀 하세요. 우리 모녀를 데리고 갈 텐가 못 갈 텐가? 장모, 용서하오. 그게 뜻대로 되지 않소. 야, 그 말 잘한다. 아우, 야, 이가놈아. 아, 정말 내 딸 춘향이를 하양천이로 알았대. 이놈아. 어서 들어가세요. 지지절자, 당장 나가지 마라, 이놈아. 그래도 지소바이라고 영성 들으구라. 아니, 그래. 내 딸 춘향이를 장장추야 긴긴 밤에 진탕지듯 버려놓고 이제 와서는 흔진짝 버리듯이 버리고 못 데리고 가겠다고 이놈아. 장모, 진정하오. 장모란 말 듣기 싫다. 군자 숙녀를 버리는 법이 치우지하게 아니었던 못 버리는 줄을 몰라서 그러느냐. 야, 형나라. 어서 나가서 가사를 몽땅 빨아지어라. 우리도 하양으로 용무라니 어쩔 말이냐. 형님 왜 이러시오. 아이고 아우님 잘 왔네. 우리 남은 땅에 하늘 두 조각 나리리 생겼네. 이게 경사 가지고 뭐겠나. 아휴,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양반 사위도 좋지만 짜증이 울면 후한이 있다고 하지 않았소? 형단아, 네. 어서 어머니 모시고 가거라. 자, 이러고 있으면 속만 상하지. 어서 나갑시다. 그만 진정하세요. 아이고, 내 반자야. 우리 주장이 불쌍해서 내가 어떻게 본다. 어서 나갑시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년아, 안 데리고 간다거든 태롱태롱 매달려라. 떠날 적에 안 온다는 님 없고 온다고 오는 님 없느니라.
몸이 원하지가 않으느냐? 예, 원질 안 싸웁니다. 하루밤이 성운에 올라 저를 데려가 주시오. 그때까지 소녀는 기다리고 있겠나이다. 염려 마오, 꼭 데리러 오리다. 이것을 제 마음처럼 간직해 주시오. 둥글고 둥근 사랑, 지환같이 끝없을 진대. 내 사랑도 이 지환같이 돛간대 없으리이다. 장부에 세운 뜻이 면경과 같을진대 내 사랑도 이 면경과 같이 변할 리 없으리니 이것을 몸에 지니어 날 본듯이 보아주오. 소망님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사오리이까? 자, 울음을 거두고. 아, 도련님, 무슨 이별을 이렇게 끈질기 하시오? 그저 뼈골이 녹아야만 하오? 소망님, 어서 가보시오. 방자야. 예? 나 없더라도 아씨 잘 봐드리고 무슨 일이거든 한양으로 기별해라. 예, 염려 마시라니까요. 사또 기사에 봉삼치 않군 그래. 아, 도리깨질의 명이라는 소문 못 들었나? 도리깨질? 얼핏하면 잡아다 볼기나 치고. 우리 거울도 인제니 아단났는걸. 구관이 명관이었어. 암 여부 있겠나? 그러니 승차하셨지.
예. 아니, 그게 뭐냐? 벼 한 성 가져왔어요. 아이, 고마워라. 아유, 너희도 어려울 텐데. 뭐려? 괜찮아요? 방자야, 마침 잘 왔다. 나하고 같이 장에 좀 갈까? 아니, 장엔 왜요? 이걸 팔아서 집에 좀 보태써야겠어. 형님. 아이고. 형님 계셨구려. 아우님 어서 오게나. 안녕하셨어요? 상자 왔구나. 예. 우리 먹으라고 별을 지고 왔군. 아이고, 이용기도 하지. 도련님이 떠난 뒤에도 이렇게 돌봐주니 고맙다. 뭐려? 자, 향단이 어디 갔어요? 어, 아시방에 가 있나 보지. 오라, 네 녀석이 향단이한테 마음이 달라서. 아니, 형님, 이건 왜 가지고 나왔어? 어휴, 살아나갈리니 별 수 있어야지. 이걸 내다 팔려고. 원 형님도 아춘향이를 기안에 넣어서 사또 수청이라도 들게 하면 이런 고생 안 하시죠? 그런 소리 아이여 말게. 누구 딸 목매달아 죽는 꼴을 보려고 그러나. 그래, 춘향이 요새도 그 모양이요? 양단아! 말도 말게. 문장구가 아주 두문불출이라니. 향단아! 아이, 피기 싫어. 왜 또 왔어? 요 깍쟁이가. 아이. 방자 왔니? 예. 서방님한테서 무슨 소식이라도 없었니? 원 아가씨도. 아, 소식이 벌써 무슨 소식이에요? 아직 한양 닿지도 못했을 거려. 그럴까? 그러면요. 여기서 한양길이 천리가 넘는데요. 그렇고 말고. 대령하였습니다. 기안에 있는 기생은 모두 불렀느냐? 예. 하나도 빠짐없이 정거를 맡도록 해라. 예. 하나도 빠짐없이 정거를 맡도록 하랍신다. 예. 우후동산 명원이! 화중군자 연세리! 어디? 부채 좀. 현산대고 명옥이! 좀 나은 거로 올라서 먼저 불러라. 예, 급창 올라서 부르랍시다. 예. 월궁에 높이 올라 개화를 꺾었구나. 대절이! 몇 살이냐? 갓 서른이옵니다. 저는 고향년 같으니 여봐라. 예. 저년을 당장 기안에서 뽑아라. 그년을 기안에서 뽑으랍신다. 예. 좀 어린 건 없느냐? 예. 오동복판 검은 거를 타고 나니 탄금이.
몇 살이냐? 16이옵니다. 저런 줄이 달려는 것 같으니 16밖에 안 됐냐니 이마빼기에 거미줄 같은 잔주름을 쳐놨어. 전년 이마에 주름살 수여대로 차라. 예, 뺨을 주름살 수대로 채합신다. 제 예끼, 주름살은 나가서 세고 어서 딴 것을 불러라. 예, 바람 맞고 낙추리. 여러 명을 한꺼번에 불러. 원중선, 양태선, 화중선, 금호, 금선. 예끼, 지바치, 모자리 지찍게 하나로 만들어도 쓸 것이 없고. 여봐라, 호방. 예. 이거는 세창으로 이름이 높다 했거늘. 어째서 못생긴 계집으로만 골라서 기안에 올렸느냐? 황송하오이다. 구관사또 재임시에 별로 점거를 해본 적이 없사와 그대로 내버려둔 줄로 아래. 구관사또 얘긴 빼고 하래. 기생이란 본래 관가에 속해 있는 물건이거늘. 어째서 정거를 소홀히 했단 말이. 정사에 태만한 너희들이 죄는 뒤에 묻겠거니와 혹시 이 안에 없다 해도 인물을 볼만한 계집애는 없단 말이. 황송하오나 별로 없는 줄로 아려. 님만의 색향이 여섯군. 그 춘향이라는 애가 사또 눈에 어떨는지요? 춘향이? 기생의 이름인데 어째 기안에 빠졌는? 춘향은 월매라는 최기의 딸이온데 아직 기안에 오르지 않고 있는 줄 아래요. 소방 아래요. 춘향은 구관사또 자제 몽영도롱님과 정원한 사이옵니다. 구관사또 자제라. 정사에는 힘쓰지 않고 자제 난보에만 힘을 썼나 보구나. 예, 춘향이라는 애를 한번 보고 싶다. 불러오너라. 예, 두문 불출하고 수절하고 있사옵니다. 기생의 딸년이 수절? 잘... 아니, 그럼 무슨 일로 춘향이를 불러오라는 건지 알 게 아닌가? 아, 우리가 어떻게 하오? 사또께서 부르시니까 데리러 왔다 뿐이지. 마님, 서울 서방님 소식이라도 전해왔는지 알아요? 글쎄, 곧 데리고 오라든가. 예. 예, 어서 가서 춘향이 나오라고 해라. 네. 술맛 과시 좋다. 이렇게 가끔 정류를 해야 관속들이 정기가 생긴단 말이야. 지당한 말씀이 없다. 아, 곳간의 곡식은 받아들이기 시작했나? 예, 분부대로 도임 이후 이틀 만에 천석을 쌓아놓은 줄 알아. 좋아, 이방 한 잔. 아, 황송하옵니다. 한 2, 3년은 지낼 만한 고울이 되겠는걸? 에, 그러나 먹을 것 마실 것은 있으되 색이 세지. 춘향이가 곧 올 겁니다. 그래. 영헌신이요. 뭐냐? 춘향대장이었소. 아, 그래. 어떻습니까? 좋아.
세기로구나. 여봐라. 예. 중량을 계상으로 올려라. 예. 어이. 준양아, 듣거라. 너는 오늘부터 지 안에 올려서 내 수첩을 들게 하겠으니 어서 이리 올라오너라. 아래옵기 황성하오나 소녀는 기생이 아니옵고 이미 남의 아내 된 몸이옵니다. 임자 있는 몸이라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구관의 자제가 서방이라지. 모독한 말씀 삼가시옵소서. 그 네 앞이라고 주둥아를 함부로 놀린 후 넌 오늘부터 내 수청을 들어라. 못합니다. 못해? 사또분 물어 가져왔소. 아니, 아니 우리 춘향이가 아니 사또 수첩을 들었나? 우리가 어떻게 하오? 까닭없이 보내왔겠소? 께서 벌써 내락을 얻었다. 어서 이 몸을 물러가게 해주옵소서. 곱별을 등한 입술이 더 사람의 간장을 녹인단 말이야. 소녀는 이제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어, 아니 가더니. 아, 가방 차오는 소리. 가만. 남의 유부녀에게 이게 무슨 짓이옵니까? 아직도 고쳐빌려 나는 것을 생각하고 있나? 다 어린애들의 불장난이지. 감칠맛으니 변학도에게 더 있으렸다. 오. 놓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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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봐. 요런 요망한 년. 소직이서 그런가 합니다. 가만. 고의한 년.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몸이 성활상시푸니 대전통편에 적혀있거를 거역관장한 죄는 무엇인지 어르냐? 유부녀 겁탈하는 죄는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저런 괘씸한년 같으니 여봐라! 저녀를 당장 여기 가져와라! 네. 좀 먹지 그래. 목숨은 붙어있어야 해볼 게 아니야? 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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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가 내 죄를 모를까? 무슨 죄인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저런 괘씸한 놈 같으니 내 이놈 어째서 관가의 명령을 거역했는고? 곡관을 털어 전부가 50석밖에 없사온즉 더 바칠 곡식이 없사옵니다. 내 이놈, 내가 쓰고 있는 집이 몇 칸이라지? 예, 99칸이옵니다. 담장을 기와로 올렸다지? 예, 예.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는 고의한 놈 같으니 관가의 눈앞에서 그런 호강이 용서될 줄 아는고? 황송하옵니다. 내 놈의 죄는 성놈의 신분으로 양반을 냉겨다 볼 뿐만 아니라 관가의 영을 거역했어. 그러니 목숨을 살려줄 수가 없다. 사또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살고 싶으냐? 예, 예. 내 놈의 죄는 관가의 법대로 하자면은 응당 사형이 마땅하되 도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뿐더러 내 천성이 약하지를 못해. 그러니 내 놈이 목숨은 살려줄 테니 돈 천량을 사흘 안에 바쳐라. 예? 천량이옵니까? 아, 그렇다. 아이고, 천량이 어디 있어옵니까? 내 가재를 다 팔면 족하고도 남을 것이야. 저놈을 끌어내. 예? 보기 싫으니 빨리 끌어내라. 예? 준양을 불러라. 예. 준양을 끌어내랍신다. 예? 준양아, 옥중 고생이 얼마나 심하냐. 이제라도 내 말 들어라. 내 마음 하나로 오늘부터 금이 옥식에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야. 원치 않소이다. 그럼 이 관장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한양에 있는 그 젖들인 것을 끝내 따르겠단 말이냐? 미명한 일편단심, 변할 리 없사옵니다. 하... 내 신세가 가련하구나. 양반의 자식이 젊은 혈기로 한번 오입한 것을 믿고 있다니.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음이 도리라 하였소. 정녕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 몸에 칼이 들어와도 소녀의 마음 변치 않소이다. 저렇게 독한 녀는 처음 보겠다. 그러면 할 수 없다. 곤장을 쳐서라도 내 뜻을 이루겠으니 후회하지 말렸다. 하늘이 무섭지 않거든 처분대로 하소서. 그래, 죽여서라도 내 뜻을 이루어야 말겠다. 소녀의 몸이 죽어 살점은 사도 이것이 될지 몰라도 소녀의 혼만은 다치지 못하시리이다. 저런 독사뱀 같은 년, 여보라! 예? 저년을 형틀에 묶어서 말들 때까지 곤장을 쳐라! 예? 사료! 예? 저년을 형틀에 묶어서 말을 들을 때까지 한 곤장을 매우 채옵신다! 예? 만약에 사정부와 한 장이라도 헛장을 치는 날에는 너희놈들이 대신 형태를 앉았을 줄 알아라. 예, 매우 채합신다. 예, 집장사료. 예. 매우 채합신다. 예. 예. 하나님! 위헌이 남자하도록 철! 위헌이 남자하도록 지납신다!
예. 집장사령. 예. 유혈이 남자으로 채납된다. 예. 예. 부활이야. 계속해서 자주 차. 셋이야. 넷이야. 다섯이야. 여섯이야. 포악도 하군. 춘향인 열려야. 그놈의 이도령인지 뭔지 이런 데 오지 않고 뭘 하고 있담. 우리 춘향이 죽는구나. 한양에서 서신이 왔습니다. 어디? 아니, 한양이라니. 에? 이몽룡이라. 예. 아직도 마음을 끊지 못하나 보군. 한양으로 가는 편지는 모조리 조사하고 있겠지. 빈틈이 있을 리가 있겠사옵니까? 아, 그래야지. 제놈도 이제 마음이 차차 가라앉겠지. 예.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출두할 전라땅이다. 이제부터 양도론 아니오 제각기 행로를 간다. 좌도 역절은 운봉 진산 무주 금산 용담 진안 장수 구례 파륙을 순행하여 보름날로 시까지 남원에 도착하고 우도 역절은 용안 높구 김제고창 영광 무안 함평으로 순행하여 같은 날 같은 시에 남원으로 대령하라. 백성을 못 살게 하는 탐관오리의 행적을 낱낱이 살펴 가로대 너희들 자신의 신분은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 요량껏 변복해서 은밀히 단속하여 순행하렸다. 자, 그럼 다들 보름날 로시에 남원서. 서방님께 무슨 변고라도 천지신명께 기원하나이다. 우리 서방님 일신에 아무 일 없도록 점지해 주시옵소서. 됐어, 춘향인 살았어. 아휴, 살다니 무슨 수로 살겠어. 이전에도 내 좀이 마주겠다. 들어보, 앵도화가 우수수 졌겠다. 꽃이 져야 열매를 맺거든. 그래서 허수의 빈? 반 백성이 우르르 본단 말이오.
귀이 된단 말이오. 그리고 고울이 깨졌겠다. 세상이 놀랄 일이 생긴단 말이오. 이렇게 괜찮아 어서 받아줘. 저 술라사령 돌 때가 가까우니까 어서 만나보. 들키면 나까지 이거요. 아유 걱정 말라니까. 준양아 너희 모았다. 아씨 아가. 오시지 말라고 했는데 또 오셨군요. 약을 가지고 왔어. 꼭 먹어야 한다. 어휴, 그래도 살아야지 어떡하겠니. 예미 생각도 좀 해줘야지. 어머니, 어머니에게 불효한 죄는 저승에 가서 받겠어요. 준양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라. 어휴, 세상 돼 나가는 대로 살아야지. 허는 수 있니? 이 소바인지 뭔지 한양 가서 서신 한 장 없는 사람을 생각하면 모르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차라리 전 이대로 서방님 생각을 품고 죽겠어요. 비록 서방님이 제 곁에는 안 계셔도 제 마음속에는 늘 같이 살고 계세요. 아유, 넘어서 그러면 난 누굴 믿고 산단 말이야. 많이 아씨만 상하게 하지 마세요. 아씨가 불쌍해요. 양다야, 방자 보고 한양 갔어. 서방님 만나보고 이런 사연 말씀드리. 나 죽기 전에 한번 만나나 뵙게 해다오. 네. 기별음엔 모르니 벌써 몇 번씩 서신을 보내는데도 회답한 적 없는걸. 마음에 있으면 벌써 왔지 여태 있겠니? 저 여보십시오. 한양 가는 길이 어디요? 저리 가시오. 예. 물 한 모금 얻어 먹읍시다. 아, 예. 여봉애들 먹고 하세. 예. 그러세. 여기서 남으니 얼마나 뭐.
50리는 될걸? 그렇지. 부지런히 가야겠군. 사또 생일잔치에 가오. 사또 생일잔치라뇨? 아, 이 양반 소문도 못 들었나 보군. 내일이 바로 사또 생일잔치라고 전라 일대가 야단 법석이라오. 춘향이 먹을 잔칫날 빈다지? 아니, 춘향이라니. 남은 걸 춘향이도 모르오. 춘향이가 무슨 죄를 지었게 먹을 비오? 죄가 무슨 죄가 있겠소? 수청 안 들었다는 죄밖에 없지. 수절하고 있으니 그 짐승 같은 놈이 그대로 둘 수가 있나? 응? 그럼도 그놈이지만 서울 갔다는 이목냉이 가는 자도 똑같은 놈이야. 그렇지. 흥, 그럴 놈을 위해 수절하고 있는 춘향이가 가엾지. 뭔 그럴 수가 있담? 이놈, 엄청 말고서 가라. 엄청 말아. 아이고, 이 보따리 그래. 아, 여기 있을 거다. 에이, 막경지. 저놈 잡아라. 내가 이런 거 쓰지 못하지. 잡을까? 전화 잡아라. 이건 뭐야? 이건 뭐냐? 저거! 아, 저놈 잡아라! 사람 살려! 정말! 사람 살려! 아이고. 웬일들이야? 저놈 시키지 못해? 아이고. 이놈이 웬일? 옳지. 이놈! 내 이놈! 방자야. 나를 모르겠느냐? 아니, 아이고, 도련님. 근데 도련님, 어쩌다가 이 꼴이 되셨수? 그것보다 춘향아씨 잘 있느냐? 아휴, 잘 있는 게 다 뭐유. 죽게 됐답니다. 도련님께 편지 전하라. 한양 가는 길이요. 너 이 길로 운봉에 가라. 아니, 운봉엔 왜요? 어? 어? 아니, 도련님이 감히... 누가 듣겠다. 이것을 가지고 가면 만날 수가 있다. 예. 예. 영검하신 천지신령님. 내 딸 춘향이 목숨을 살려주옵소. 누가 오셨나봐요. 또 그놈들인가 보지. 어서 나가봐라. 네. 이러느라. 향단아. 나를 모르겠느냐? 아이고, 서방님. 마님! 서방님이 오셨어요. 어디? 뭐? 어디 서방님? 네, 한양 서방님이에요. 어디? 나요. 장모, 잘 있었어? 어디, 자네가 정녕구 이 서방이란 말인가? 왜, 몰라보겠소? 아니, 이게 웬일인가? 어, 거제 중에도 사왕 거지가 됐으니. 그렇게 됐소.
춘향이는 어찌한 모이오? 아이고, 아이고. 천재 신령님 눈물씨 마시지. 마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7년 대한 감은 날에 비오기만 바라듯이 아이고 저 잘난 사위 돌아오기만 학수고대했더니 아이고 우리 춘향이 이제 누가 살려준단 말인가. 사람의 목숨이 그리 쉬이 끊어지겠소? 춘향이를 좀 만나봅시다. 무엇이 어째 그거를 춘향이가 봤다가 기절사포를 오겠더니. 마님, 그래도 아씨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마지막으로 아씨 소원을 풀어주세요. 여보게? 응? 아이고. 기다리던 이 서방이 거지가 돼서 왔단다. 서방님, 이게 어찌된 일이세요? 먼 길을 오느라고 의복이 좀 남루해졌구려. 더 깊은 사정은 묻지 마오. 네, 묻지 않겠어요. 서방님이 어떤 곤경에 계시더라도 전 서방님의 아내예요. 고맙소. 아무래도 꿈만 같대요. 서방님, 제 손을 꼭 지어주세요. 정녕 꿈은 아니군요. 이젠 죽어도 한이 없어요. 울지 마오. 인명이 제천이거든 그렇게 쉽게 죽겠소? 서방님을 뵈었으니 이제 마음 놓고 눈을 감을 수가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이 있다오. 죽는다는 생각은 아예 마오. 어휴, 과거 급제에서 온다더니 겨우 이 꼴됐소. 많이 너무 상심 마세요. 어머니, 저를 아껴주시듯이 서방님을 돌봐주세요. 제가 입던 비단 장옷이 봉장에 들었으니 팔어다가 한산 세저 받고 서방님 도포 지어드리고 함 속에 있는 비녀 장도 옥지완 팔어다가 감망근과 신발 사드리세요. 뭐냐 내 원이라면 풀어주마. 향단아, 내게도 마지막 부탁이다. 말씀하세요. 영장 봉장을 바르다가 서방님 입에 맞도록 별찬진지 대접해드리고 나 죽은 뒤에라도 날 본 듯이 섬겨다오. 염대 마세요.
그리고 서방님께도 부탁이 있어요. 어서 말해보. 내일 사또 생일 잔치에서 제목을 뵌다 하오니 서방님은 사람들 틈에 계시다가 제 시체를 선수 옮겨 부영당에 보이는 양지 끝에 묻어주세요. 준양이, 짧은 생각 말고 내일 또 올 테니 기다리오. 장모, 과히 걱정 마오. 어서 가. 술라사령이 오니 어서. 준양이, 내 말을 명심하오. 내일은 내일대로 또 살 길이 있을 거요. 서방님, 아무 염려 마시오. 자, 어서 사령들에게 들키면 어떡하려고 이러? 응? 자, 자, 어서. 자, 빨리. 도임한 후로는 남은 고울이 아주 난판이 됐단 말이거든. 이 부사가 있을 때란 정말 쓸쓸해서 돈속처럼 소장 냄새가 나던 남은 고울이 이처럼 활기를 띄우다니. 난 내 생일이 어느 때인지도 몰랐었는데 이 고울 백성들이 뭔지 알아채리고 날 기쁘게 해주겠다고 야단이거든. 참 사람이란 좋은 일도 많이 해놓고 볼 거야. 아, 그 말고요. 연구사야 가는 고울마다 빛이 나니까. 예주때 사람 따라 고울이 달라지거든. 지금은 아보군. 연구사, 늦어서 죄송하오. 올라오시오. 앉으시오. 고요원이 쓸데없는 소문이더라. 무슨 소문이요? 아메무사 출도라. 아메무사 출도라. 아니, 남원서는 그런 소문 못 들었었어? 우리 구리 고물에도 그런 소리가 들리기는 허던데. 걱정들 마오.
그런 일이 있으면 한양에 내 분당이 기별을 보냈을 게 아니오. 모두들 그런 일이 있나 보. 그 무슨 소리? 아메호사가 출두했기로서니 그게 무엇이 걱정이란 말이오. 자, 드시고. 우리의 삼배라니. 자, 운봉 영감. 나도 예. 술을 이 집이 따라야 술 마시자. 그렇군 말고요. 여봐라, 그 무슨 소리냐? 예. 그게 웬일이? 저놈이 담을 넘어서 부득부득 연석이 앉겠다 하옵니다. 뭐시? 당장 쫓아내지 못할까? 예. 그 시군? 그놈을 당장 쫓아내라 하옵신다. 예. 나가. 저놈 고약한. 사또. 생일 즐기러 온 손님에게도 귀천이 있어. 여봐라, 그 손님 이리로 모셔라. 예. 보안이 행색은 남루하지만은 뼈는 양반인 것 같소. 먼 길에 일부러 여기까지 왔다 하니 한 잔 대접해 보냅시다. 허, 은봉은 왜 그리 개벽도 하오. 여봐라. 예. 그 손에게 따로 한 상 주어라. 예. 따로 한 상 재리라 친다. 저런 괘씸은. 자, 술 한 잔 따라봐. 자작 따라 먹을 것이 누구 보고 따르래? 자작 따라서야 술 맛이 나오. 이왕 술 따르러 나와 있는 기생이니 한 잔 따라주게 해 주시오. 고의한 놈. 누가 거지 술 따르려고 와 있는 줄 아느냐? 변부사, 그 그럴 게 아니라 기왕의 손님으로 모셨으니 기생들아 한 잔 따르게 합시다. 허, 운봉은 왜 그리 걸객에게 마음을 쓰시오? 나도 생각이 있어다 하는 일이오. 여봐라, 그 술 한 잔 따라드려. 네. 뭐냐. 아, 술맛 좋다. 그 갈비 한 대 먹읍시다. 버릇 없이 어딜 함부로. 놔, 놔. 손님 내접을 합시다. 하, 참 운봉 영감 때문에 모처럼의 취향이 다 깨지는군. 이 여봐라. 예. 춘향을 불러내라. 예. 춘향이를 끌어내오라 합신다. 춘향이란 누구 말이오? 오늘 모처럼 오신 임금 관장들에게 특별히 보여드리려고 서양을 기다리던 계집면이오. 아니, 그러면 우리 앞에서 목을 베이라고? 그렇소. 무슨 죄를 적기에 목을 베요? 나이 어린 계집면인데 거역 관장한 죄일 뿐만 아니라 극악무도한 죄상 참수에 마땅하단 말이오. 걸객을 몰아내면 좋은 수가 있어. 무슨 수? 자, 변부사 생일을 축하하여 차례로 시안수식을 짓는 것이 어떻소? 그래서 못 짓는 자에게는 아주 이 좌석을 물러나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소? 지운 자는 내가 내리다. 고자 두 자를 쓰되 한 자는 높을 고자. 또 한 잔은 기름 고자. 내가 먼저 한 수 지어보겠소. 그리라니
언문풍 어린 줄 아나 보. 이 양반에게 필연을 드려라. 저러시오. 오랜만에 붓을 들어 눈에 거슬리겠소. 어디 한 번을 봐보시오. 금주온 미주는 천이 내려 혹반과요 만상오라. 총룰 역시 민누나여 가서 원상오라. 저런 괘씸원룩 당장에 쫓아내지 못할까? 변보사, 나는 급한 볼일이 있어서 먼저 가본다 했어. 시험을 깨치는 거요. 내 뒤에 또 앉으시오. 앉으시오. 앉아. 춘향아, 내 듣거라. 내 청춘이 가이었구나. 허재, 그 역관장한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 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 어서 죽여줘. 저런 괘씸한 년! 여봐라! 저년에 목을 베이되 한 번에 자르지 말고 저런 나이 쇠대로 씌어서 싹둑싹둑 점여비하라! 예? 비하라! 그 칼을 멈춰라! 저놈을 몰아내지 못할까! 안돼! 오게서 춘향이를 불러내라. 예. 사령. 예. 춘향이를 불러내랍신다. 예. 천하의 고위한 놈들, 형방, 저놈들을 오게 가둬라. 예. 사령. 예. 이놈들을 모조리 오게다 가둬랍신다. 예. 가자. 일어서! 춘향이라지? 예. 춘향아, 듣거라.
고을 관장의 수청 들기는 싫다 했어도 나의 청은 거절 않겠지. 이 몸은 이미 남의 아내.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춘향아, 고개를 들어라. 이왕 죽었을 몸이니 이 목숨 어서 잘라주. 남편 위에 수절한 그대를 어찌 죽이겠느냐? 춘향아, 그대를 이몽룡에게로 보내주마. 서방님. 춘향이. 서방님. 얼마나 고생했소.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놈들 감히 어디다가 손을 대느냐. 의사님의 장모님이시도. 여보소, 우리 서위가 아내 의사로. 그렇지. 어제 방 거린 서위 오늘 아내 의사란 말로 있다리오. 아내 의사 서위. 장모. 어디 좀 봅시다. 의사님. 아이고 이게 꿈이오. 아이고 이게 생시오. 여보소, 본님네들 이내 말을 들어보소. 아들 낳길 원치 말고 딸만 많이 낳으시되 한편이